하겠습니다. 2번 스키다시 우리 꾸러기 팀의 참 그다지 소개할 게 없네. 우리 전통을 선호하시고 정말 역사적인 분이시죠. 옛날 것을 그대로 추구하시고 장구와 북과 기타와 그리고 그 동동구르무 이거의 전통을 선호하시는 우리 꾸러기 팀의 정말 멋있는 우리 정파리 품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어. 나도 자존심 있는 놈이여. 정말, 정말 우리 청희씨 날로 갈수록 참 가슴에 와닿는 노래 정말 열정을 다합니다. 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도중에 조금 조심해야 될게 우리 꾸러기 팀은 전부 다 여자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건 그건 혼자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도 좀 벌 만큼 또 벌어요. 우리 이미 저 새끼가 안 벌어서 그렇지. 우리 청희 씨 참 한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희들도 막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수도 아닌데 평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라는 건 삶 같아요. 고생을 해보는 사람이 그 노래에 맛을 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봐봐요. 멍청한이 자꾸 여기서 조빼기 치려고 그래. 올려놓고 이제 리듬만 타면은 손님들이 노래를 하면은 그때 시간이 되면 또 옆으로 쳐먹으면 되지. 멍청아 고생을 죽으라고 해. 자리요. 우리 진성 선배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성 선배님 노래 가지마 먼저 한 곡만 올리겠습니다. 김웅예.
나 살리라 오늘. 자세가 지금 이쪽을 찍는 것 같은데 조금 올려서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뭘 이래 또 졸라 그냥 힘드실 텐데. 졸았던 사람 뭘 때린 노래만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네. 이날 트로트를 메고 갈라는데 졸았던 사람은 좀 있다가 장구 치고 북 치고 마지막에 저 기타를 메고 라이브 할 때 해도 되겠죠? 네네네.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그 먼 데서 먼지라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젊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저 나이 때는 막 놀러 다니고 그럴 나이인데 인생을 포기하고 거지들한테 미쳐갖고 여기 오는 거 보니까 저분이 예사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저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뭘 받아서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돈, 부, 명예를 쫓은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내 인생이 살아봐야 50년도 안 살고 병들고 지치고 잠자는 날, 감기는 날 빼니까 5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 명예 쫓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도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은 현금이 없으시면 집에 있는 집문서나 논문서 가지고 와서 싹 엿사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청희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장구를 쳐도 노래 부르면서 한다면 남자들은 또 이제 노래 없이 하는 것도 괜찮아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장구를 한번 쳐야 되는데 트로트도 있고 요즘 신세대 음악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들이 또 지긋하신 분들이 계셔서 엄마 아버지들을 위해서 그때 그 시절에 폴카라는 음악을 가지고 퍼들리 힙 쭉쭉 늘어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저 여야 네 나이 몇이나 되냐 18이냐 19이냐 너만 할 때 딱 좋을 때다 잔디가 나오고 여그가 커지면 오빠 찾아 부르라 참 좋은 노래 맞죠? 그 여러분이 부르고 나는 장구를 치고 괜찮겠죠? 응. 이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노래를 골때리게 때려놓으니까 요즘은 송대관이 형 노래도 골때립니다. 분위기는 좋냐 좋냐 응. 나는 그 무슨 대중가요 노래 알고 봤더니 모텔에 가서 뭐 한번 헐떼어는 노래더라. 조명이 바뀌니까 분위기 좋고 좋고 응. 여자가 샤워하고 딱 누워있으니까 준비는 대하는가 대하는가 맞잖아요? 뭘 집어넣고 느낌이 온가 온가 그러니까 가요 가요 홍콩 가요 다 끝나면 털면서 원매 좋은 거 이런 노래죠. 나 미쳤나봐 이런 송대관 형이 알면은 때려 죽일 텐데. 자 돼지의 한국 그때 그 시절에 조금만 땡겨서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저는 장구를 모두를 쳐내겠습니다. 철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돼지의 한국 1년 그래서 출발 좀 더 빠르게 너무 빠르다. 따라 부를 수 있어. 어
좋냐 이 멍청아. 나는 힘만 안 들고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나는 전부만 춤을 내고. 한 곡 더 할까요? 네. 우리가 저 창구 칠 때는 마이크를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노래 소리가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거 한번 할까요? 아, 부산의 옛날에 완행열차 타고 부산의 완행열차요 이거 잡아내 이때는 에코를 좀 넣어줘 형.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요. 해가 세상에 햇빛도 안 나는데 뭔지랄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그냥 쓰는 게 낫겠어. 예. 아이고 내가 미안해. 아우 잘생겼어. 형 나 머리 한번 만져보면 안 돼? 좀 수상한데? 아 이번에 맞췄구나. 잘 나왔네. 아 잠깐만요. 사실은 저도 제 친구가 이제 서른도라고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이제 저번에 오시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디로 오게 됐냐면은 보훈 개추축제 때 오시기로 했는데 오다가 이 양반이 보훈에 이제 경치가 좋아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창문을 여는 바람에 시골에 가발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가발 찾으러 가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고. 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한번 불러보고 왜냐면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3절까지 우리 남자 여자도 관계없이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내가 창구를 한번 더 치고 박수가 나오면 북과 창구를 겸용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 가겠습니다. 저기 많이 봐 찾아주면 안 돼요? 스톱.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 고객 지정에 가면은 제 노래 중에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난타로 들어가시면 돼요. 난타. 아 난타에 음악이 찬뜩 들었어요. 저희들이 하도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는 음악 보신 분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야 어지간한 막내야 네가 음악을 봐라. 저 형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부가 보이지도 않은 모양이니까. 자 준비됐어 막 갑시다.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4분의 4박자.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는 난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랩인가 뭔가 한다고 세상에 치파
대박 야 이 새끼야 짱놈 새끼야 나를 먹고 싶은데 나는 누가 맨날 물이 미쳐서 이렇게 뭘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 어. 얼마 정세 우리의 날 맞춰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버드님도 청희씨도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 버드리님이나 청희 우리 여성분을 위해서 이 무대는 잘 안 씁니다 바닥에서 많이 했는데 바닥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닥이 이제 얼어가지고 떨어지면 레진타고로 눈깔 빠질까 봐서 그래서 30만 무대 위에 올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때 여자들 다 정리했어 깨끗하니 깨끗해 그러니까 자꾸 의심스러워서 유튜브에서 자꾸 나를 얼굴은 안 쳐다보고 이 대목을 많이 쳐다보는데 이미 끝났어 이제 수도 안 해 수구라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자 그래서 가지마라 여자야 한 곡 하고 제 노래 마지막 곡 한 곡 하고 북창고를 쳐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를 메고 이제 그때 시절 우리 7080 한번 멋지게 한번 또 준비해서 너무 많은 팁도 받았는데 그것도 노래를 철없던 사람 홍수철이 그분 노래죠 노래 한번 갑시다 자 남자로만 눌러주시면 돼요 가네가네 떠나가네 저 여인 가지 말라고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음악 좀 올려주시고 박수를 잡아 혹시라도 이놈의 새끼들이 힘들까봐 앵콜을 안 했네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저께 오늘 뵌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어제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어제 오신 분 계세요? 아 예 아니 어제 온 분들 너 잘해
아니 뭐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꼭, 예, 정말 좋은 얘기로 오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들 참 좋더라고요. 오늘 온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누구의 향수요? 박재홍 씨의 향수. 아, 그 듀엣으로 부를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어제 가려면은 네, 야간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예. 네. 아, 세상에 오라버니 오래간만에 들고 버드리는 아가씨. 전파리는 오라버니 고마워 죽겠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뒤로 웬만하면 가고. 난 미쳤나 봐.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안 계시네. 혼자 오셨나요? 아, 그냥 그 얼굴에 뭐 여자 남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절대 마음 상심하지 마세요. 에? 저희들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뻥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이가 무슨 태반 뒤로 얼굴 이뻐진다도 개뿔 내 얼굴 보시오. 그걸로 썼네. 씨발 시커매져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앞에 앉아.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뒤에 가 서있고. 내가 너무했나요? 그죠? 에, 죄송합니다. 응? 그래. 너나 먹어라. 나도 돈 생기면 핫도그 사 먹어야지. 자, 제 노래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제 노래를 자주 제 노래, 왜냐면 우리 버드린 내 사랑 왼수 너무 좋더라고요. 저 노래방 가서 말하는데. 근데 제 노래는 게임이 안 되는데, 에, 저 노래는 아무래도 트로트 쪽이라,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도 식당 갔다 오는 게 꼭 한번 해놓고 들어보자고 대여섯 분이 저 뒤에 서 계시는데 제 노래는 불만치 않습니다만은 정이나 주지 말지 한곡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창구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정이나 주지 말지 해서 차려 경계. 내 말에서 잠깐 Oh,
나한테 마이크 조금만 알려주시죠.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시끄러워. 이제 귀에다 노르젓을 박았는데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에는 좀 시끄럽다는데도 이현 씨. 무대가 연예인들 같으면 큰 무대에서 짱짱한 음악인데 정말 우리 다 음향 게 다 해봐야 한 500만 원도 안 돼. 예. 마이크도 중국산 18만 원짜리 쓰네. 하나 더 할까요? 이왕이면은 우리 어르신 애들 좋아하는 노래요. 그나는 그 노래 한번 트로트 쪽인데 한번 더 해봐겠습니다. 네? 네? 내가 바보야. 그 노래 나는 진성이 형 노래를 원래 한 곡만 해주기로 했거든요. 두 곡? 돈도 안 준 거 듣고 싶어서. 거기 그래요. 원인 여기 전에 말로 들어가면 진성 선배님 노래 내가 바보야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돈 얘기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나 보려고 신랑을 놔두고 왔어? 제정신이 아닌가? 미쳐라. 어쨌든 신랑하고 이혼하면은 나한테 오시오. 오늘 내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위자리를 두둑하게 갖고 와야 돼. 나 보기보다는 쉬운 놈 아니요? 버들이 줄 때는 5만원짜리 누구만 씹으러 놔줄 때는 어저께 버들이 칠라부터 씹으러 앞으로 확 쳐오든만 라고 하는 얘기야 그냥. 괜찮아. 안 좋은 새끼들 또 있는데 뭐해. 고맙고 감사해. 미운 사람 장구 치라고. 좀 더 버들이한테 하라고 하지. 알았어. 그럼 만원만 더 주면 좋겠다. 약 쓰는 거. 아니까 뭐 인생 있나? 얼마 남았어? 뭐 싸불 타불라고 내가 오늘. 내가 바보야. 이거 한번 하고 그래요. 미운 사람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 공연을 한번 해볼게요. 기타 치고 네. 아유 세상에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나 이런 거 참 불가네. 조용히 해. 돈 없는 여자들은 연목. 아이 고마워요. 여 형수? 어지 온 여자 아닌데? 같이 온 여자 아닌데? 제 능력 있네. 그래요. 진성 선배님 노래? 아? 아휴, 안 주시면 어쩐다고. 참으로 좀 이따 버들이 줄 때 우리 나팔년 씨 나오면 주지. 고마워요. 2만원 저도 한번 만져보려고 내 신체 위에서. 3만원만 더 쓰면 우왕청심한 그것도 괜찮아. 뭐. 이따가? 이따가 나 마음 변할지도 몰라. 자, 우리 진성 선배님 노래입니다만은 좀 신나는 걸 해야 되는데 또 신청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수가 아니고 무명이고 웃음을 파는 광대들은 손님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돼. 자 가겠습니다. 내가 바보야. 준비됐습니다. 촬영 경례. 그님에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무리 찾지 못할 내가 뭔 사연이 있나 보다. 우리 아짐도 우리 신랑 안 데려오길 잘했어. 이런 데 올 때는 부킹도 돼. 100% 5만 원만 주면은 1시간짜리가 있어. 어디가 이제 점칠이라고 1시간에 5만 원. 그럼 우리는 서비스로 같이 가네 또. 뭘 빠지면 맞춰줘야 되거든.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이번에 미운 사람 올리겠습니다. 북치지 말고 장구로 쳐달라고요? 아유, 신부랑 전화기 힘든 것만 시켰어. 오늘 뭐 장구, 네, 알겠습니다. 보드리는 10만 원 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도 안 하더니 환장하던 것 같더라고요. 저 미운 사람 찾아주시오. 손님이 원하면은 뭐든지 해야 돼. 그게 우리 할 일이야.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저 테마팀이는 되니까 손님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죠. 다른 데 같으면 2만 원 받고 뭐 해달라면 태가지를 돌려차고요. 제가 고향이 해남이고 성주다 보니까 땅끝 사람이야. 사실은 저 지금 일할 기분은 아니요. 자꾸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94세, 네, 94세인데 지금 정정하셨는데 어제 새벽 2시에 또 해남 해민병원에 종합병원에서 7시간 수술을 했다고 하네. 뭔 일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아파서 그런 거를 알고 봤더니 전화해 봤더니 토경 수술을 했다 했다고. 90이 넘어서 자지 까갖고 뭐 달라고 그랬다고. 준비됐으면 갑시다. 미운 사람 촬영 경계. 우리 노래는 여러분이 같이 부릅시다. 나 몰래 기다리다가 좋은 노래죠. 항상 어제 기다린 오늘
우후. 힘들어도 눈끈에게 돈은 보인다. 고마워. 아이고, 우리 집에 고맙고 감사해. 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줄게요. 저는 사진 돼요. 겨드리는 안 돼, 바쁘니까. 빨리 찍으시오. 또 다른 데 볼로 가야 돼. 어, 시끄러워, 뜬다. 돈 준 거야, 끝났어. 아까, 아, 이 북을 치면, 뭐 장구를 치면요. 노래 한 세 곡 안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요. 힘이 많이 들어요. 정신 따로 가야 되고, 음악 따로 가야 되고, 힘들어. 네? 그래서, 아, 세상에, 오늘 뭔 날이 나냐. 물건, 우리 물건 안 파요. 에? 예,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에 삥 뜯어 묶고 사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제 사람이 제일 이 시간 피크타임 많이 오셨네. 예. 자, 우리 이번에는 북을, 아까 우리 청희 씨도 이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소리가 듣기 좋은데, 저도 이제 이번에는, 예, 우리 북을 갖다 이제 남자가 치는 북소리와 여자 치는 소리는 조금 틀립니다. 웅장한 맛이 좀 있죠. 그래서 북을 한번 쳐드릴게.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광고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대급박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으면은 지나갑니다. 잘 견뎌내면은 이 시간만 지나가면은 앞으로 4시간 동안은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신에 요 토끼라면 지금 토끼시오. 왜냐면 좀 이따 물건 팔 때 가면은 요 나는 괜찮은데 뒤에 청이가 난리를 치거든. 속으로 막, 예. 저희들은 또 우리 꾸러기 팀은 절대 강매를 한다든가 물건을 안 사줘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림 씨, 봉단이 나눠지면서 혹시 모르니까 칫솔을 달라간 사람들은, 드려, 지금까지는 세일을 해서, 10개의 세일을 20개의 20,000원씩에 봐서도 확보한다. 철없던 사람이 됐나요? 한번 갑시다. 기타 좀 올려주시고. 자, 고맙습니다. 여기에도 신청해주신 분, 어디 갔어? 아, 가버렸어? 없으면 안 한다는데. 갑시다. 해줘야지. 저. 갑시다. 마피스 5번. 팔다가도 전진을 하고 나 철없던 사람 미안해. 아, 추억의 그림자가 여보라 그리워 저였던 우리 사랑이 사랑인데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 이별을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여보라 그리워 저였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은 그대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제목이 긴 노래가 홍수철 씨 노래죠. 등대불이 왜 켜져 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10몇 짜리인가요? 예. 그다음에 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여자인데, 예. 괜찮아요, 편하게. 나는 최홍만이가 온 줄 알았어. 갑자기 그랬네. 많이 닮으셨네. 그 집 동생 같기도 하고. 예. 자,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우리 버들님을 여러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금방 바로 이제 오늘은 조금 빠르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마지막 곡절을 하고 물러나고 이제 나팔년 시간 남아서 여러분하고 또 신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우리 같이 하는 노래 7080으로 오래간만에 그 노래 한번 할까요? 난 그 개인적으로 숨바꼭질이란 노래를 아이고 뭘 노래했니 이렇게 또 예, 뭐 노래를 시키시려고 에모 에모죠. 에모가 아니라 아 그래요. 인연이면은 시킬 때 좀 이제 화끈하고 이런 걸 시켜주세요. 정녕 이 노래는 우리 저 조항조 씨 노래죠. 이 노래가 원래 나훈아 선배님의 분교라는 노래인데 요거 이분이 이제 리바이벌 해갖고 바꿔진 노래죠. 예, 참 좋은 노래인데 일단은 현금을 가져놓고 이제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요거를 해볼게요. 에모. 그저 대단히 죄송한데 예, 이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또 5만원 주시고 했으니까 거기 보면은 나훈아 씨의 분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녕 이 노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각설이 하신 분들이 그분 노래를 조항조 씨 노래 정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꿔서 제가 바꿔서 나훈아 씨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분교 참 노래 좋아요. 들어보시면은 아 조항조 씨가 이 노래 이렇게 비슷하구나.
똑같죠? 아, 이 노래 조항조 씨가 이제 리바이벌에서 정력이라는 노래를 하는 건데 라우나 씨의 원 리듬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이런 노래를 하려면 막 소리 올려라면 똥이 나오려고 그래요? 되게 힘드네요. 자, 나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약 제약 써보고 신랑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잘 안 돼, 몸이 안 나와. 그럴 때는 큰 주사를 하나 맞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개운할 거예요. 한 1년은 네, 아프지 않을 거예요. 네네.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사를 맞은다니까는 그 병원에 가서 큰 주사 있잖아요. 왜 엉덩이에다 큰 주사를 맞아놓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나게 한번 갑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숨바꼭질 한번 할까요? 내가 이제 왜냐면은 좀 팁을 또 많이 주시면서 신청했는데 다 애들이 못해다 전해줘서 하고요.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숨바꼭질 하면은 우리 그 노래한테 빠빠빠빠 그 이마이나로 한번 해볼까요? 예, 좀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노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요. 아니야 뒤에 있잖아 막 그 노래 있잖아요. 같이 불러봅시다. 에이, 갑시다. 출발. 저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우리 버들님하고 거의 동갑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36 맞죠? 아. 에, 정말 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각설이들이 오신 거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고 갈 때 보람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꾸러기 팀은 다른 거는 모릅니다. 공연도 남들보다 잘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들 보고 가시는 동안에 한 분이라도 속상해서 돌아가지 않은 분이 안 계시기를 저희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이제 여러분하고 에, 저는 이제 좀 뒤로 찌그러지고 왜냐면은 돈을 또 받았으면은 그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 태가질래 돌려 쳐본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우리 버드님 모시려고 다들 오신 줄 알아요. 아는데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 그래도 저 한 분만 버드리를 좋아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우리 꾸러기 팀을 좋아한다는 거. 그것에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야, 그 비주류 있지? 저 형 배급방에서 시원하므로 못 보게. 죄송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우리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노래로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다 받은 게 있으니까 마지막 곡으로 할게요. 괜찮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분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책임질게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디스코 5번으로 한번 해갖고 신나게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그쪽에도 박수 준비됐죠? 박수. 아, 박수 치면서 가지. 그렇게 서 계신 분들 또 남자들이 뭔 젖이 어디 있다고 이걸 받치고 있어. 저도 없어. 편하게. 그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손 올려가지고 아, 준비됐으면 우리 그때 그 시를 한번 가봅시다. 그대로 그렇게. 플러스 일어. 박수 치면서. 디스코 5번 빠르게.
팔아요, 옆 팔아. 아, 걱정하지 마. 아, 그러면, 우리, 우리 담배 조금씩만 피웁시다. 아, 왜냐면, 청이야, 아, 진짜, 키타가 뭐, 지랄하고 돈이 중요하지. 누나 고마워요. 나도 버드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아, 고맙고 감사해요. 이건 좀 더, 나는 끝났으니까 좀 더 버드님 나오자. 응? 아, 오빠 너무 좋은 얘기다. 형 미안한데 대급밥 조금만 채워보시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선글라스 벗어봐. 아니 얼굴이라도 좀 해보려고. 옷구녕 빠져? 응, 그럼. 오늘 뭔 일이세요? 좋은 분들이 앞에 다 계시네. 이제 앞에는 돈 다 썼으니까 일어나서 뒤로 사람하고 바꾸시라. 형수, 네, 꼭. 아우, 세상에. 이런 좋은 분들 또 많이 오셨네요. 고마워요. 아, 잘생기셨네요. 아, 정말. 누가? 돈 많이 썼으면 신체 부위 아무데나 만져도 돼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미리 오셔서 이렇게 큰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네! 미리 오라네. 나 미쳤나봐. 위에서 달라. 좀, 이거 얼마쯤 돼요? 얼마쯤 돼요? 2만원? 20만 그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혼자서 많이 하면은 사실은 실증 나죠, 그죠? 가수들도 자기 노래 두 곡, 세 곡 하면은 실증 나는데, 왜냐면은 다음 분을 제가 모시기 전에, 우린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저희들 기다리느라고, 또 보여드리 기다리느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당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 당이 있는 분 계세요. 여기 당이 있는 분. 나를 보고 내가 이거 돌아가지 자동으로 정희 씨, 그만 팔아. 네.